자, 2004년 NF 소나타 엔진 오일을 2년마다 가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달, 지금 1년 반 정도 된 거죠. 그 사이 엔진 오일 높이도 점검 안 하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내비 업데이트 해주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소리가 살짝 이상해서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엔진 오일 양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열어주고 여기에 직접 관리하니까 뭐 그동안 아무 문제 없어서 굳이 뭐안 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점검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여기 마스크 쓰다만 마스크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걸로 뭐 이건 좀센것 같은데 이걸로 엔진 오일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안 걸어서 좀 냉간이고 색깔 색깔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좀 닦아줘야지. 닦고 어디까지 엔진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저기 닦은 것도 파티클이 있긴 있어요. 파티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찍고 어디까지 오일을 찍히냐. 아 오일 양은 여기 보면 파티클도 있고 안 보이나? 오일량은 딱 미들을 찍힙니다. 이렇게 미들을 찍히죠 여기. 근데 여기 파티클 이런 거 보면 1년 반 만에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 정확하게 가운데 찍혀 이렇게 보면 그죠?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까지 찍혔고. 파티클이 없는 건 아니고 꽤 있어 이렇게 시커멓긴 하거든. 1년에 얼마 안 타니까 일단 뜨겁게 하고 엔진 오일 어디 나가는지 한번더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야외로 나왔습니다. 좀 차도 좀 운전을 해봤고 그래서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깨끗이 닦은 다음에 오일량은 이 작은 거? 지금 운전하니까 밑으로 쭉 빠졌어. 아까 차가울 때는 중앙에 있었거든요. 오일 좀 채워줘야 되나? 자, 어딨어? 여기 밑에 있네, 로에 로. 여기 보면 로에 찍혔어요, 로에. 초점이 잘안 맞는데. 그죠? 여기 로에 찍힌 거예요, 이건. 아, 이게 2년 만에 하니까 오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엔진을 좀 채워야 되겠는데, 오일을? 오일량이 적은데, 오일을 어디서 사지? 자, 일단 오일을 좀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오일 양을 점검해 봤더니 냉간일 때는 딱 가운데 걸리는데 이게 뜨거울 때는 오일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뜨거울 때 오일이 좀 적어서 처음에 좀 적게 넣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일을 보충하려고 오일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산 오일인데 이거 그냥 현대 부품샵에 가서 샀습니다. 이게 뭐 그냥 NF 소나타니까 1리터짜리 5,000원에 샀거든요. 이게 원수중인데 뭐 5,000원. 이게 고급형 있는데 고급형은 7,000원이라는데 보충할 건데 고급형 살 필요는 없고 5,000원짜리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일 넣어주는 방법은 뭐 편하죠. 일단 찍어보고 찍어서 찍어야죠. 이렇게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먼저 보고 지금 이게 가운데 걸렸어요. 지금은 그죠? 가운데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 안 채워도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운데 걸렸으니까 따서 여기도 시커멓네. 2년 동안 안 가니까 캡도 시커멓고. 근데 대략 뭐 이게 뜨거워졌을 때 많이 내려오니까 그거 좀 채워주는 정도? 이걸 좀 따서 이거는 보충용으로 하나 사서 계속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따야 되죠? 따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땄고요. 잘 집어넣는 거지 뭐. 그래서 잘 집어넣을 수 있으나 모르겠네.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조금 뒤로 흘리기도 했어. 잘못 넣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찍어야지. 넘치면 안 되니까. 자, 어디 찍히나? 저 위로 올라갔죠? 좀 위로 올라갔습니다. 3분의 2 지점이네. 3분의 2 지점. 오케이. 일단 시동을 걸어봐야 되겠어. 시동을 걸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오케이. 시동을 걸어서 지난번에 시동 거니까 로까지 떨어졌는데 시동 걸어서 어디에 걸치나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닫아야지. 이제 캡 닫고. 지금 걸면 이제 엔진오일 올라갔을 테니까 엔진오일 한번 찍어볼게요. 걸고 찍어보니까 지금 범벅입니다. 3분의 2시간까지 내려왔었는데 안 찍히는데? 이게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고 안 찍히나? 이게 엔진을 끄고 해야 되나? 자, 엔진을 끄고 다시 1분 정도 하고 해야 되나? 찍히는데, 찍히는데 거의 로에 찍힌다. 그죠? 거의 로죠? 좀더 넣어줄까? 그 냉간 시에는 한 3분의 2까지 찼다. 뭐 일단 그 정도로 채우고 내년 5월, 6월쯤에 2년 맞춰서 엔진오일을 다시 갈도록 하겠습니다.